예, 다음 단락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ase of the four brothers, 네 형제의 경우입니다. 이번에 이제는 우리가 네 명의 형제가 있어요. 이름이 Arthur, Bernard, Charles, David, A, B, C, D라고 할게요. 사실 A, B, C, D를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다른 교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재에서는 이렇게 보통 뭐라고 하나요? A가 뭐였나요? 찰리, 데이비드, 브나드는 뭐라고 했었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앨리스이고 밥이고 찰리고 데이비드 이런 식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네 명은 쿼드루플릿 네 쌍둥이에요. 그리고 외모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트루스텔러, 항상 정확하고 애큐릿하고 또 트루스텔러입니다. 그리고 버나드는 인애큐리트하고 트루스텔러, 부정확하지만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의 신념을 엉뚱하게 딜루디드,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가 믿는 바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한다는 거죠. 항상 엉뚱한 것을 거꾸로 믿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정직하게 한다는 거. 찰즈는 어떻게 하나요? Accurate liar.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판단은, 그의 믿음은 정확하지만은, 하지만은 그는 그들 각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들 각각이 아니라 그것들 각각입니다. Every one of them에서 them은 believes, 믿음들이에요. 그의 믿음들 각각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inaccurate liar예요. 그는 판단이 항상 거꾸로 생각을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2+2가 4냐 그러면 아니에요. 틀렸어요. 2+2는 4가 아닙니다. 틀린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맞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dishonest.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이전에 봤던 예제가 A와 D였죠. 두 명 있을 때. 그게 이번에 B와 C를 다시 추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항상 데이비드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하지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는 거죠. 2+2는 4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지만은 또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4가 맞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물론 아스와 데이비드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정답을 대답을 주게 되겠죠? 그죠? 반면에 버나드와 찰즈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 틀린 답을 내놓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 도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그래서 글로우 더 내놓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A. 여기다 적을까요? A가 B, C, D 이렇게 표현을 적을게요. A, B, C, D 네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accurate하고 또한 honest합니다. 그죠? 이 친구는 inaccurate하고 liar예요. 그죠?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inaccurate하지만은 honest하고 이 친구는 accurate하지만은 liar. 요 네 명의 경우가 있습니다. A가 accurate고 H는 honest 그리고 L은 liar입니다. A, B, C, D Arthur, Bernard, Charlie, David A, B, C, D로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퀴즈예요. A simple start 간단하게 어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퀴즈 총 9개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상상해 봅시다.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길 위에서 어느 날 그 네 명 중에 한 명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지 yes와 no 질문만을 하도록 허용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물어봐야 될 질문들의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그죠?
가장 적게 질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죠? 뭐라고 몇 번을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이걸 조금 빼놓을까요? 이렇게 빼놓고 여기다가 좀 옮겨 놓겠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둘, 세 개. 뭐라고 질문하면은 바로 답을 할 수가 있죠? 하나 질문 하나만 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왜냐니까 어떤 질문을 하든 yes 혹은 no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만 yes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no라고 한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한 명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yes와 no, 이 두 명이 yes, 두 명이 no가 나온다 그러면은 yes가 나온 두 명에 대해서 또 한 명은 yes하고 또 한 명은 no 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해야 되겠죠. 따라서 질문은 최소한 두 개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최소한 두 개의 질문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질문, 좀 전에 봤던 그거 물어보면 되겠죠. Are you liar? Are you honest? 당신은 정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you라고 하는 변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답들이 막 달라지게 되죠. 얘도 얘와 얘의 답도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2 더하기 2는 4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 더하기 2는 4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죠? Yes. 1번입니다. Yes라 할 거고 이 친구는 inaccurate한데 honest 하잖아요. 그러니까 no. inaccurate니까 no이고 honest하니까 no라고 그대로 대답하겠죠. 이 친구는 accurate한데 liar잖아요. 그리고 yes가 accurate인데 liar이니까 또 no라고 대답하겠죠.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inaccurate하니까 이게 no라고 생각하지만 liar니까 yes라고 대답하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같은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A, D와 B, C를 구분할 수 있지만은 특정하게 한 명 누군가를 집어낼 수는 없죠. 이 질문만 가지고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honest. 그죠? Are you honest? Honest. 혹은 Are you truth-teller?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합쳐놓을까요?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Yes라고 대답하겠죠. Accurate하고 honest하니까. 그죠?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죠? 이 친구는 inaccurate 하니까 자기가 honest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inaccurate 하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는 liar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liar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honest하게 그대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no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친구는 accurate 하죠. Are you truth-teller 하니까 자기가 liar란 거 알잖아요. 그죠? accurate하게 no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liar잖아요. 그러니까 yes로 대답하겠죠. 이 친구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얘와 반대 되겠죠. no로 대답하죠. 그죠? 따라서 두 개의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yes, yes라는 경우는 A, no, no면은 예, no, yes면은 예, yes, no면은 예. 이 네 명을 구분할 수가 있죠. 두 개의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